네 번째 배우는요, 바센 야코.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. 알려주세요. 나왔다. 오늘도 좋으시겠어요? 네, 댓글들 막 달린다고 댓글. 야, 그때 그거 댓글에 괜찮다고, 괜찮다고 위로 많이 되셨죠? 그렇죠. 네. 그랬으면 됐죠. 이분은 1971년생이고요. 배우, 작가, 무대 감독, 뭐 PD 뭐 이런 것들을 다 네, 했던 사람이요.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. 요 분입니다. 키도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. 보면 히딩크. 몸도 되게 좋고. 딱 아까 첫 사진 보는데 그냥 실베스터 스텔론 같았어. 오, 그러네. 네, 이런 분. 일단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. 덩치가 엄청나다. 부인이신가? 이런 거. 이거 너무 정치인 같아. 잘 어울려, 이런 게. 이분은 수염을 길게 안 기르시네. 옆에 있는 할아버지 되게 멋있다. 이분 거는요, 제가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코미디물인 것 같아. 그런 드라마를 좀 준비했거든요. 이분이 있어요. 나는 이 아랍 여배우들이나 아니면 가수들 리뷰하면서 짧은 머리를 본 적이 없어. 딱 한 명. 그때 우리 알제리 맞아요. 여배우. 87년생이었죠. 이분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? 아, 좀 삿대질하는 그런가? 아, 비슷해. 알 수 없어. 우리가 리뷰했던 우리가 리뷰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? 또 배우? 아닌가? 아마 아닐걸?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외모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겠어. 그리고 그거 알아? 우리 이렇게 여러 장 사진들을 이제 쭉 놓고 보잖아. 근데 매 회에 한 번씩 다른 사람 사진을 내. 아, 맞아. 꼭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몰라. 아무도 몰라. 그래서 그 밑에 코멘트에 그 사람 아니라고. 사진 잘못 올리셨다고. 사진 잘못 넣었다고. 너 왜 매번 그렇게 실수하냐고. 아직 안 나왔어요, 그분. 이제 곧 나와. 이분이세요. 아이유의 아니야? 아? 야, 갤럭시 핸드폰 별줄이. 네, 대부분 갤럭시 쓰시더라고. 아이유인 줄 알았어. 좋은 날. 아, 아이유 이번 앨범 좋더라. 좋아요. 아, 그리고 그거 알아? 우리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. 이게 2가 맞았어. 숫자 2? 하비비 나 2만 이거 2가 맞았어. 아, 나 2만? 그래서 윤타가 맞게 발음했다고 그 밑에 코멘트가 나왔어. 그래서 못 봤네, 또 댓글을.
모자를 너무 내려 쓰셔도 이렇게 쳐다보세요. 본 조교와 눈말치지 않습니다. 공주. 아니 칼 가지고 싸우는 거야? 왜 한국에서도 이렇게 칼춤 말싸움 하는데 결국 안 때리잖아. 아 트라이포드 들고 다 서로 안 싸워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아 뒤에 다 장비 들고 있어. 근데 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. 과제를 내줬는데 조별 과제의 잔혹극이야. 다들 이제 조별 과제 참여를 안 한 거지.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명이 자기가 작품을 다 하고서 트라이포드로 한 명씩 죽이는 거야. 사람들을.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. A 줬는데. A. 자 마지막 분요. 이름이 막심 카릴. 네 이분은 1978. 제일 멋있네. 네. 1978년생이고요. 아 사진 한번 볼게요. 이분입니다. 와이프가 누구야? 이분 조금 귀여운. 아 이런 것도 이미지야. 이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야. 수염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? 오 그러게 이분. 어 저 방금 사진 빨간색 마리오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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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수염이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좀 적은 느낌? 뭐 이런 이분 스타일이신 것 같아. 수염을 많이 안 기르시는데. 네. 영상도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어? 남잔데? 야. 약간 헐리우드 배우 같아. 왜 여기가 흑백으로 되어있지? 감정선인가 보지. 회상? 과거, 과거 이야기 이런 거. 그런가. 그런 거 같아. 혹시 중생생 아니었나? 어. 그럼 전이? 71년생. 어. 좀 전. 지금 스타일 때문에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. 확실히 수염 있으면 좀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아, 확실히.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러나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너 옷도 좀 못하게. 너 군대 있을 때도 난 길었었어, 머리. 이 색깔에 긴 머리였어. 그니까 그걸 못 참는 거야. 그 거지존을 못 참는 거지. 그러니까 어깨까지 길렀다가 확 잘랐다가 참고 있다가도 머릿결이 나도 막 안 좋고 이러니까 막 자르고. 아니 나는 그런 거 막 학기 시작하거나 연말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회의 시간에 막 짜증 났다 그럼 머리싹 확 밀어버리고 욕 한번 먹었다 그러면 밀어요? 다음 날 그냥 가가지고 머리 확 자르고 오고 반항하는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살짝 시리아의 어떤 드라마를 우리가 살짝 봤는데요. 네, 네 너무 좀 어떤 건 사극이고 어떤 건 뭐 사랑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이렇게 봤는데 치킨부터 네, 가장 마음에 드는 배우를 한번 골라볼까? 저는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페어로우를 연상케 했던 말을 기가 막히게 타시는 그분을 픽하겠습니다. 첫 번째? 사이블리. 네, 첫 번째. 왜? 이름처럼 아주 홀릭 됐어요, 저는. 아~ 같이 배 타고 싶나 보시고. 배 타고 싶어. 원피스를 찾으러. 아, 이 시국에? 가고 싶어. 아, 여유가 딱 느껴져. 네. 너무 멋있었어. 네.
멋있어. 약간 좀 섹시미도 있고 잘생기셨고 그윽함도 있고 해서는 가지만 뒤에 타고 싶다. 저 보면 좀 최수종 같아. 아, 최수종 아니면 왕 왕만 하는 배우 이런 느낌. 맞아. 사막의 왕. 저는 사막의 왕을 고르겠습니다. 네. 윤타. 아, 나는 원래 나도 이분 고르려고 했었는데 나는 아까 그 나딘 나짐과 불륜의 사랑에 빠진 그분 이름이 뭐였죠? 핫산? 아닌데? 핫산 아닌데? 모타셈 알 나하르. 모타셈 알 나하르. 이분. 나 저 눈빛이 너무 멋있어. 아니 그리고 약간 보디가드 캐릭터 자체가 멋있지. 그 왜 보디가드 하면 누구나 이 불륜의 아이콘 중에 하나잖아요. 아 그리고 약간 배역발 때문에 매력이 훨씬 있어요. 그러니까 근기의 사람. 이루어질 수 없는 주인과 아 주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. 주인님과의 사랑. 갑갑가을. 그러니까 또 남편도 있는 걸 아는데. 남편이 코세울인데.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금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. 근데 저 눈 지금 딱 이 장면의 눈빛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진이는? 저는 바셈 야커. 바셈 야커. 아까 그 덩치 엄청 큰 분이었죠. 이분 실베스터 스텔론. 네. 이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가짜 칼 부린. 이렇게. 아 되게 유쾌하죠. 이분이 모자가 겁내 조교 스타일이야. 되게 코믹하고 재밌으실 것 같아. 모자가 완전 조감독 스타일이야. 현장 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. 모자에 끌린 거 아니야 모자에? 그렇지, 약간 그러니까, 모자 좋아하시니까. 본인의 성향에 맞는 모자. 난 리드해줘. 모자. 아니 나는 저 체격이. 그러면 나 아니다. 체격이 큰 사람 좋아하는 거.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저희의 베스트를 다 뽑아봤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어떤 분인지 코멘트로 알려주시고요. 네. 난 세 번째일 것 같아. 세 번째? 나는 그 첫 번째 분이 아주 유력한 후보일 것 같아. 우리 이거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? 누가 많이 뽑히나? 코멘트에서 가장 많이 코멘트에서. 내기 콜? 콜. 내기 좋아. 그러면 코멘트로 어떤 내기를 하면 좋을지 한번 달아봐 주시면. 벌칙. 머리 아프네. 큰일 났던 거 아니야 이거 진짜. 벌칙까지도 한번. 코멘트로 재밌는 벌칙들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선정해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. 여러분들 그 나라에 뭐 스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리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주소가 있거든요.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언박싱 리뷰를 꼭 해보고 싶거든요.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시리아 여배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